안녕하세요. 코인 코딩하는 사람들입니다. 7강 시언어 행운번호 추첨기 나머지 연산 활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머지의 개념과 나머지 연산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강의에서는 시언어를 기본 언어로 진행하겠지만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연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머지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나머지란 나눗셈에서 숫자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남겨진 수예요. 좀더 나은 이해를 위해 예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5 나누기 2입니다. 2로 나눈다는 것은 5를 두 개씩 묶어서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다섯 개의 구슬을 두 개씩 묶게 되면 총 두 덩이의 묶음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의 구슬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몫은 2이고 나머지는 1이 되죠. 다음 예시를 살펴볼까요? 9를 3으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에요. 14를 5로 나눈다면 몫은 2, 나머지가 4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가 무엇인지 이해 가나요? 나머지 연산은 이러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에요. 시언어에서는 이 퍼센트 기호를 나머지 연산자로 사용한답니다. 아까 예시를 나머지 연산자로 표현해보면 5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 9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 14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4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퍼센트 기호를 활용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러한 나머지로 아주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머지 연산을 활용해서 숫자의 범위를 지정해 볼 것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4의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답은 바로 0, 1, 2, 3입니다. 이 외의 숫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남은 수라는 나머지의 정의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큰 값을 나머지로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머지의 계산 결과가 1, 2, 3, 0, 1, 2, 3, 0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나머지를 이용하면 n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0, 1, 2, 3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보다 작고 즉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0, 1, 2라는 것이고요. 이제 예제를 살펴볼게요. 0부터 99 사이의 숫자를 0부터 4 사이의 값으로 바꾸어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힌트를 잘 살펴보고 화면을 정지한 뒤 코딩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저는 바로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C이고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dev++ IDE를 이용해 주겠습니다. stdioh를 인클루드하고 메인 함수를 만드는 것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반복문을 이용하라고 했으니 후문으로 0부터 99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 줄게요. 자, 우선 반복문이 품는 변수 i를 만들고 후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0부터 100보다 작은 값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라 라는 포문을 적어주고 이를 printf로 정수 출력 자리를 만들어준 뒤 i를 출력해주면 이렇게 0부터 99 까지의 숫자가 출력되겠죠? 지금은 약간 난장판인데요. 좀더 자세히
좀더 편하게 실력을 보기 위해 숫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0부터 99까지의 숫자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0부터 99까지의 값을 0부터 4 사이의 값으로, 즉, 0, 1, 2, 3, 4, 0, 1, 2, 3, 4가 반복되는 꼴로 바꿔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해주냐면, %i에다가 나머지 연산자 %를 이용해 5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산의 결과가 i의 값들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출력되면서 그 범위가 0부터 4 사이로 정해집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0, 1, 2, 3, 4, 0, 1, 2, 3, 4. 자, 이제 다음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범위를 0이 아닌 1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부터 시작하는 예시인데요. 0부터 4까지가 아닌 1부터 5까지의 값으로 바꾸어 출력하는 예제인 두 번째 예제입니다. 예제 코드를 아주 약간만 수정하면 되는데요. 바로 힌트에 써 있듯이 더하기, 덧셈 연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2% 5 코드에다가 더하기 1만 적어준다면 F11로 실행한 결과는 1, 2, 3, 4, 5, 1, 2, 3, 4, 5 라고 출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0, 1, 2, 3, 4라고 출력됐던 것 각각의 출력 결과에 1씩 더해주기 때문에 0, 1, 2, 3, 4가 1, 2, 3, 4, 5로 바뀌어 출력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예제. 1이 아닌 30부터 시작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부터 34까지의 값으로 0에서 99 사이에 까지의 숫자를 바꿔 출력해보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죠. 더하기 1 대신에 30을 해주면 이렇게 30부터 34가 반복되는 꼴로 출력됩니다. 여기까지 예제를 마치겠고요. 어땠나요? 나머지 연산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활용해 범위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 어렵지 않았나요? 어려웠다면 한번더 복습을. 동영상 강의를 꼼꼼히 보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코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